개띠님들 반갑습니다. 예, 양력 7일 운세 이어서 양력 8일 운세도 올려드립니다. 음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태어난 것이 음력으로 1, 2, 3월, 4, 5, 6월, 7, 8,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태어나신 분 나눠서 운세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개띠님들은 참 다 뭡니까? 대단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으시고 남 앞에 앞서야 되고 추진력 강하고 화끈하시고 그죠? 뒤끝이 없고 그죠? 굉장히 샤프한 그런 분들이죠. 그러나 개띠분들이 되게 배신이 많습니다. 특히 5, 8년 개띠분들은 굉장히 배신이 많으니까 평생 좀 사람을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나는 너무 잘났고 베푸는 것이 많은데 예, 내 돈 띠먹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항상 좀 조심을 하는 게 사람을 평생 남자는 남자를 조심하시고 여자분은 여자분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1, 2, 3월 생들은 그래도 지금 개띠분들은 굉장히 선전하시고 지금 이게 어려운 코로나에도 굉장히 지금 힘을 내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1월생, 2월생 굉장히 좋죠. 지금 많이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고 또 이렇게 재혼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죠. 특히 이달에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라서 또 햇빛이 번쩍 떠서 자기는 좋은 문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매가 되고 예, 어떤 재혼이든 초혼이든 승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70년생들도 지금 재혼과 초혼 그죠? 초혼은 넘어서겠죠. 또 늦은 뭐 초혼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재혼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런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좋은 일 경사도 많이 있습니다. 또 3월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죠? 또 새로운 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운이 되겠죠. 그래서 애인 또 많이 생기는 그런 달이다. 이런 달에 사업은 또 다 왕성하게 잘 일어납니다. 4, 5, 6월생들 지금 굉장히 지금 이 코로나 중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고 이 될 때 많이 사놔야 됩니다. 곳간이 그죠. 그래서 이제 5, 8년생들은 이제 노후를 보고 지금 많이 좀 축적을 해놓으시는 게 좋고 지금 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것보다는 있는 걸 알뜰하게 좀 채워서 이제 간직하는 것이 오히려 저 지혜가 아닐까. 또 70년생들은 이제 노후를 바라 보고 그죠? 이 사업이 잘 될 때 굉장히 추진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어서 예, 이제 인생의 가을이지 않습니까? 많은 겨울을 준비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5월생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력 5월생들 이달에도 굉장히 많은 걸 일어날 수가 있다. 6월생 같은 경우는 좀 배신이 많으니까 늘 사람을 조심하시고 내가 잘 되면 꼭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개띠님들을 부탁을 많이 들어주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부탁을 들어주시면 배신이 생겨서 나중에 또 갚지 않고 애를 먹이게 되거든요. 사업은 잘하는데 사람 때문에 늘 애를 먹는 것이 예, 개띠님들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음력 4월 분들은 평생 사람을 조심하시고 예, 부부의 궁합도 잘 맞춰서 결혼하시는 것이 좋겠다 해보시면 됩니다. 또 7, 8, 9월생들은 뭡니까 지금 예, 금전이 알부자가 많으시죠. 그래서 또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부동산이라든가 그죠? 뭐 집, 상가 이렇게 뭐 바치든 노리든 나눠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또 돈 욕심이 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코인이나 주식을 너무 심하게 안 하는 것도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7, 8, 9월생들은 지금 좀 몸 아프신 분들이 5, 8년생들 또 70년생 뒷골 당기고 신경통이 많죠. 그죠? 뼈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죠? 예, 특히 위장병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월, 11월, 12월생들이 지금 좀 아픈 분이 많이 있죠. 좀 다친 분이 그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가 조금 안 좋은 분이 좀 있는데 예, 화이팅 하시고 이달에는 병신은 뭡니까? 본인들에게 좋은 있던 그죠? 앞길이 열리고 그죠? 새로운 문서가 들어오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런 달이기 때문에 뭔가 약발이라든가 치료 이런 게 좀 잘 되거든요. 그래서 5, 8년, 70년 이런 분들이 좀 화이팅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달이다. 또 82년생들은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좀 비축을 해서 이제 중년을 넘어가면서 미래를 보고 예, 너무 한쪽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일에서 좀 나눠서 하는 게 좋고 특히 10월, 11월, 12월생은 지난 3년 올해까지 많이 어려운데 내년부터 많이 풀리는데 풀리는 건 내년 1월부터 풀리는 게 아니고 음력 7월부터 서서히 호전돼서 내년부터 굉장히 탄력을 붙는 것이 우주의 원리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한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1월 1일 바뀌는 거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예, 한 6개월부터 서서히 바뀌는 것이 우주의 원리더라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 지금까지 이렇게 개띠님들의 음력 1, 2, 3월, 4, 5, 6월, 7, 8, 9월, 10월, 11월, 12월생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나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에 인연을 맺어서 괜찮은 철학자 옆에 한 분 두는 것도 멘토도 될 수 있고 또 그죠? 뭐 어려울 때 댓글로서 문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인연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개띠님들 예, 양력 8월 운세에서 다시 멋지고 예, 아주 정확도 높은 예, 품질 높은 그죠? 명품 운세로 다시 다가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